절 찾아오신 건가요? 그런 쓸데없는 걸 왜 물어요? 그럼 내가 여기 왜 왔겠어요? 무슨 일로? 들어오라고 안 해요? 난 들어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는데. 큰 길에 카페가 있어요. 거기서 기다려주세요. 나 참을성 없으니까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. 언제부터예요, 두 사람? 언제부터라니?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세요. 왜 못 알아듣는 척해? 당신하고 우리 남편하고 관계 말이야.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탁할게요. 지난번에 내 뺨 때리셨는데 그런 신뢰 또 참지 못할 것 같아요. 우리 남편하고 언제부터 했냐고 묻는데 왜 신뢰가 나와? 오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아직 하진영의 와이프거든? 남편이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는 와이프 봤어요? 데이트로 보셨다면 잘못 보신 거예요. 데이트 아니었어요. 남자 여자로 만난 거 아니었으니까. 오해받기 싫으면 만나질 마. 왜 만나? 방송국도 아니고 갤러리 같은 데서? 작가랑 PD면 그런 데서 만나는 것도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? PD의 와이프라면 남편의 하는 일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. 남자 여자 성으로만 구별하는 거 보면. 지금 누굴 가르치려는 거야? 의심받을 짓 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! 의심받기 싫음. 일 그만둬. 그럼 돼. 오빠예요. 내 음성 녹음을 들었나 봐요. 내가 당신 만나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했거든요. 전화 받기 싫은 맘대로 해. 나 지금 오빠랑 일하는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거든? 내가 무슨 짓 할지 나도 모르겠어. 기대해. 더 흉한 꼴 당하기 싫음. 프로 당장 그만둬요. 생계 때문이라면 내가 다른 일자리 알아봐 줄 수도 있어요. PD 와이프의 오해 때문에 일 그만둘 생각 조금도 없어요. 오해 때문에? 오해받기 싫음. 오빠한테서 떨어져 나가. 그럼 간단하잖아. 이런 소리 듣는 거 좋아요? 얘기했잖아요. PD 부인의 오해 때문에 그만둘 생각 없다고. 이런 일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. 내 얘기는 끝났어요. 더 들을 얘기도 없고요. 야! 거!